안녕하세요. 프로뮤지9의 음색 깡패 규리입니다. 깡패! 또 다친 듯한 나 장규리! 장규리! 인터뷰 할게요. 아, 채영아! 인터뷰 안 해. 규리야. 네. 자, 웃음부터 시작! 아메리칸 파티에 가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요? 네. 제 얼굴이 고등학생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빠른 사과 감사합니다. 네. 네, 파란 사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있나? 아이스크림 없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한다고? 아니, 센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아이스크림 다음 메뉴 배고파. 서로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갈까요? 맞나요? 올 것 같아요. 우리 다 저 오늘 육상 또 나가요. 아, 오늘 1등 할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살살 뛰려고요. 너무 또 앞서 나가면 좀 자존심 상하니까 다른 분들. 아, 플로버들 본선까지 가면 못 앞설까봐 제가 살긴 했죠. 다들 그 귀에 꽂는 에어팟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언니는 본체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걔 노래를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케이스가 없어진 거예요. 아, 아니 저희 학교, 제 학교 가는 그 셔틀버스가 캐시비밖에 사용을 못해요. 근데 그 캐시비가 없어진 거예요. 어쨌든 학교 가야 되니까 또 샀단 말이야. 나 그거 들었어요. 이거 꼭 어디로 연락 주세요 하고 엄마 전화번호 적어놓고. 에어팟 케이스 아직 못 찾았어. 에어팟 케이스도 못 찾고 에어팟 본체도 못 찾고 그래서 그 콩나물만 이렇게 있어요. 못 쓰고 있어요. 연기하는 역할의 성격은 비밀이지롱. 무슨 맛이냐고? 마라탕 맛이에요. 얼마 전에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진짜 신기한 게 분장사 에코백을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화장품도 다 없어지고 안에 있던 내 교정지도 없어지고. 찾아주면 사례금 줄게요. 앞으로는 모든 제 물건에 이름을 써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이름이랑 저희 집 주소랑. 제가 얼마 전에 휴대폰을 깨트려가지고 이 셀카 찍는 카메라가 깨져가지고 셀카를 못 찍고 있답니다, 여러분. 많이 못 올리는 점. 제가 진짜 휴대폰 산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나는 파괴왕 장규리. 나도 먹을래. 시연아 나도 먹을래. 시연아. 시연아. 매건아. 박매건. 눈썹이 왜 이렇게 예뻐요? 그랬으니까 예쁘죠? 윙크해주세요. 윙크는 200만대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뭘 찍고 왔는데 뭔지 말 안 해줄 거예요. 네. 전혀 안 궁금하다고. 네. 이제 200만이 넘어서 윙크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언니 코 되게 예쁘다. 응, 이렇게 코 되게 옆으로 예쁘다. 했을 때. 잉? 뭐하러 가요? 비밀. 뱀 얼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든든든든. 어? 뱀! 양을 한번 해볼게. 아, 이거 쉽네. 제가 한번 까볼게요, 여러분. 이상하다? 망했죠? 이거 쉽네. 와, 진짜 나 하면 안 되겠다. 동심 파괴인데, 이거? 여러분, 이거 창피해서 못 보여드리겠어요. 야! 야. 그러면 다음! 태양을 좀 해볼게요.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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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아니 앞에 언니들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언니들 앞에서 계속 빵 또 와 또 와 또 와 빵 또 어떻게 먹어야 돼? 빵 또 와 빵 또 와 빵 이렇게 먹어야 돼. 네, 요즘 그거에 표정 왜 그래? 메이저님 표정 봐. 자, 오늘 먹어봤는 아침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알지? 이렇게 보여. 왜 안 시켜 먹잖아.
소리를 잘 잡아주세요. 집중하는 미간. 아 이거 안 넘어가. 아! 아 어. 아 득이야. 오랜만이죠. 아 이거 떨려. 저희 아빠가 뺏어 갔어요. 아! 아메리카 흘렸어요. 핑크 잘 어울린다고. 감사합니다. 아! 아 어떡해. 아! 지금 꿈인 거죠? 아니요. 드라마 촬영 언제 하냐고. 비밀. 후에 끝나면 뭐 할 거냐고. 비밀. 어린이날에 뭐 했냐고. 비밀. 아 잠깐만 휴대전화 온도가 상승해서 지금 20초가 지나면 브이라이브가 앱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저장하지 않은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는데요. 어 끄고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아 너무 웃겨. 껐다 켰으니까 오래 하기로 약속해달라고. 싫어요. 오, 멋있다. 누가 만들었지? 왜 같이 했다 근데 빨리 없니? 너도 쓰잖아. 어, 저도 다 쓰죠. 아니라는 말이야. 하영이 플레이스 너무 잘해.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들어가세요. 네, 다음으로 식사하시겠습니다. 정규리 씨. 네, 짠식 먹겠습니다. 네, 이제 편식 드시겠습니다. 이제 짠 거 먹어서 짠 거 먹겠습니다. 규리 배고팠구나. 뭐야? 어, 뭐야 쿠키 있어, 쿠키 있어. 규리 언니, 네가 내 마음을 훔쳐갔어. 난 그런 적 없는데. 규리야, 가까이 오니까 더 예쁘다. 안녕, 나는 별이야. 넌 내 마음의 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을 거다. 왜냐, 난 장규리니까. 난 장규리야, 난 잘하고 있어. 왜냐, 난 사이코니까 괜찮아. 난 사이코야,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어. 언니 애교하십시오. 싫어요. 애교 부탁드립니다. 애교하지 마십시오. 네? 이마 한대 차 때려보고 싶어요. 여기 코코넛빵 하십시오. 싫어요. 누나 돈 많아요? 아니요. 가까이 오지 마요. 너무 눈부셔. 거짓말. 눈부시면 그거 화면 밝게 줄이면 돼요. 언니 렌즈 꼈어요. 마이 걸프렌즈. 저 라식 수술했는데. 어떻게 하면 규리 언니랑 결혼할 수 있냐고. 패스.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아팠냐고. 패스. 규리야 나와 결혼해줄래? 아니요. 언니 핫빵 언니 그거에서 먹었더만. 그래, 맛있게 먹었더만. 아니 내가 눈이 커지더라 뭐 먹을 때. 나 몰랐어. 어떠신가요? 나 밥을 못 먹어가지고. 나 먹을 때 약간 이렇게 먹던. 어머. 편집. 아 진짜 시작하자마자 엄청 놀리시네. 지금 배신자를 한 30개 본 것 같아요. 배신자. 규리 화장품 뭔가 새로운 스타일이라고. 똑같은데? 그냥 제가 조금 더 예뻐져서 그런 게 아닐까. 죄송합니다. 미안해. 괜찮아? 어, 진짜 벌레 들어갔어. 아니다. 뭐지? 그럼 나한테 시집 오라고. 싫어요. 힝 배신자 자꾸 해달라고. 싫어요. 힝 배신자. 안녕.